네, 저 너무 좋아하고 제가 베타를 진짜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100마리를 키웠거든요. 베타 정말 너무 이쁘니까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부산 수족관 놀러 오세요. 빵빵하게 드세요. 통통하고. 물 없으니까 더 크죠. 몇 년 동안 물을 안 갈아줘도 이렇게 애들이 살아요? 최고는 저 10년 동안 지금 물 안 갈았어요. 이걸 어항에 넣으면 물을 안 갈아줘도 돼요? 네, 안 갈아줘도 돼요. 아, 피규어도 있어요 이렇게? 네네. 오, 입으로 새우가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건전지로 움직여요? 네, 배터리 충전이고요. 아, 이렇게 디스커스는 엄마 아빠랑 지내요 원래 이렇게? 이 녀석이 수상을 했어요. 은상을 탔네요. 이거 진짜 은상을 탈 줄 알았습니다. 애들도 건강하고 활발해 보여요. 박테리아 이렇게 많은 걸 또 제가 구경하게 되네요.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랑은 사뭇 다른 풍경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어제는 평일이었고 오늘은 토요일이었는데 아, 이거 바글바글합니다. 촬영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한번 재밌게 또 다른 컨셉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포! 이쪽은 켈리 코피아인데요. 여기는 또 금붕어로 유명하잖아요. 금붕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너무 이쁜 금붕어인데 약간 물에 백탁이 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아주 이뻐요. 애들 물고기 개체 퀄리티는 너무 좋고요. 물이 조금 더 맑은 밑에 층에는 이렇게 역시나 오란다들이 많이 있고요. 녹한도 되게 이쁩니다. 빵빵한 거 보세요. 이제 통통하고. 제가 좋아하는 검은색 금붕어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품평회장인데요. 어제 1편에서 앞에 그물 때문에 막혀가지고 제가 다 못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물을 오픈했습니다. 실제 모습 보여드릴게요. 야, 그물 없이 보니까 더 크죠? 저게 완전 날개 같아요. 날개가 달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잉어예요. 동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세 마리네요. 아까보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애들 이제 색깔이나 퀄리티 이런 거는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돼야 수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쿠아 티파니 강사인데요. 저희 영상에도 몇 번 나왔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테라리움 수족관이에요. 보면은 20% 할인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테라리움 가까이서 계단까지 표현했어요. 오, 계단까지 표현한 건 처음 봤는데요. 아, 너무 이쁘죠? 물 세로로 긴 테라리움도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가로만 보다가 이렇게 긴 거 보니까 또 특이해요. 여기는 생명 구피 농장인데요. 오, 이름이 왜 생명 구피인지 모르겠는데 구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국내에서 물을 환수할 때 예. 다를 때 힘들어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 바닥질 가면 물을 환수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분해가 돼요. 아, 환수를 안 해도 된다고요? 예, 무환수입니다. 이게 무환수 구피 어항이에요? 예. 이 바닥재 때문에 무환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암문에서 질산 같은 걸 예를 들어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잔박 같은 걸 분해시켜버려요. 이게 자체가요. 금고가 더 써있는 것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이것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네, 다 몇 년이 지난 겁니다. 몇 년 동안 물을 안 갈아줘도 이렇게 애들이 살아요? 최근은 저 10년 동안 지금 물 안 갈았어요. 어디요?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 네. 이 물이 그러면 녹조 현상에 있는 개울물을 갖고 와서 네.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가 이 포획한 게 14년이에요. 지금 현재 한 8년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물이 깨끗해요. 근데 이런 데 보면 지금까지 물 안 내고 환수 안 했어도 고기가 살아요, 이 물에서요. 이게 뭔데요? 뭐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거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여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만든 거예요. 최초로 우리 보면 화석이나 그 연료 그거를 갖다가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10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연구하고서 그래서 이걸 출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항에 넣으면 물을 안 갈아줘도 돼요? 네, 안 갈아줘도 됩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물을 안 갈아주면 서로 냄새가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물을 갈아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집어넣으면 그것도 이게 다 없이 성분을 없애고 냄새도 안 나고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영구적입니다. 중간에 뭐 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을 안 갈아주시는 거래요, 이 바닥재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뭐 물생활하면서 처음 들어가지고. 일단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와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고생해서 그리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와, 이거 그래서 이제 사육장에도 붙이고 그 이제 뭐 여기저기 귀엽게 쓰는 거네요. 이렇게 네. 떼가지고. 아, 피규어도 있어요 이렇게? 네네. 이거는 도자기 재질의 피규어고. 도자기. 네, 요거는 그 되게 정밀하게 리얼리티 살려가지고 만든 피규어거든요. 어, 여기는 경기에서 쪽인데요. 지금 가짜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진짜예요. 잘 보세요. 움직여요. 공치가. 이게 무슨 공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도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하나 움직여요. 와, 공치다. 오, 입으로 새우가 들어가는데? 어? 뭐 하는 거지? 먹히는 건가? 여기는 플라이앤테크라는 업체인데요. 로봇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로봇 물고기인데 진짜 실감 나죠. 전 세계적으로 로봇 물고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 아이로밖에 없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는 건전지로 움직여요? 네, 배터리 충전이고요. 이거는 1세대라서 이제 꺼내가 충전해야 되는데 네. 2세대부터는 네. 충전단자가 달려요. 그래서 물고기들 배터리 방전될 것 같다 하면은 네. 예, 헤엄치고 와가지고 여기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아, 방전되면? 네, 자동으로 충전을 해서 충전 다 되면 또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시간 전에 세팅한 어항인데 애기들은 한 2-3주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디스커스는 엄마 아빠랑 지내요 원래 이렇게? 부모님이랑? 네. 다가 나중에 필요해. 아, 귀엽다 애기들. 와. 이제 찍어갔던 루티노 모스크 핑크 있잖아요. 아린의 해님 거. 요거 3등 했어요. 와, 여기 3등 구피의 위험입니다. 요거는 3등한 구피인데요. 알비노 이클립스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린혜리님 대체일 거예요. 너무 이쁘고 새발 같잖아요, 이클립스가. 요게 지금 3등을 했습니다. 요거는 글라스밸리 하프블랙 레드리본인데요. 수컷이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있어요. 역시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제가 어제 너무 이쁘다고 찍었던 알비노 킹코브라 있잖아요.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요 녀석이 수상을 했어요. 은상을 탔네요. 이거 진짜 은상 탈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이야, 축하한다. 아쿠아스쿨 부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이아몬드 백테라핀이나 이런 약간 고급 거북이들 하고 계세요. 보면은 이렇게 쭉 거북이들이 있어요. 거의 다 백테라핀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고 뒤쪽에도 거북이들 정말 많습니다. 이 녀석은 다이아몬드 백테라핀 노던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벤트가로 15만원에 이렇게 분양 중이고요. 애들도 건강하고 활발해 보여요. 와, 엄청 많아요. 거북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거북이 매니아 분들 많으시니까 여기 오시면은 또 아주 입 벌리고 신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쿠아 PMO 부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생박테리아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보통의 박테리아제는 1일에서 2일 정도 배양을 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숙성을 시켜서 하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해 속도라든가 이런 퀄리티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죠? 진짜 많죠? 박테리아 이렇게 많은 걸 또 제가 구경하게 되네요. 여기는 몬스터바디 로시테일 오란다인데요. 보면은 조그만한 애들이랑 그리고 옆에 큰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어요. 요런 그림은 또 처음 보는데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 해서 찍었는데요. 지금 뭐 다 친구예요? 다들?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슬기로운 물생활TV 톡방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네, 다 처음 보긴 했는데. 물건 얼마치 샀어요? 많이 샀어요? 네. 간을 못 찾은 정도 산 것 같긴 한데. 앞에 우리 승균 친구도 많이 샀고. 부산 수족관 여기 박람회 때문에 이 도화지로 왔고요. 김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 도와주시러 오신 건데 네. 물고기 좋아하세요? 네, 저 너무 좋아하고 제가 배타를 진짜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키우세요? 아, 지금은 따로 안 키우고 있어요. 얘네 키우다가 네. 너무 죽었어요? 제가 한 거의 집에서 한 100마리를 키웠거든요. 너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좀 물태기? 네, 정리를 했어요. 배타 100마리를 키웠다고요? 네, 거의 근데 암컷이랑 하면 한 200마리 정도? 그걸 어떻게 키웠어요? 집에 진짜 이런 선반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100마리를 키워요? 네, 암컷만 해서 한 100마리 정도 되고 수컷 한 100마리 정도 키우고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암컷은 한어왕에다가 여러 네, 마리 키우시고 암컷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컷어왕 따로따로 네. 먹이 주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애들 밥 다 주고 나면 점심쯤이었어요. 와 접을만 했네요 진짜. 네. 어제 오셨는데 둘째 날인데 어때요? 매출이 좀 괜찮아요? 사실 막 순식간에 다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아 기대만큼은 아니라. 네. 그 베타 정말 너무 예쁘니까 다들 관심 많이 받아주시고요. 부산 수족관 놀러 오세요. 아 이게 그러면 먹눈인 하품은 베타네요. 네, 네. 하품 베타 기본 하품 베타에 눈이 이제 단추형이고 이제 꼬리가 셀로판에 약간 오로라 아. 와 색깔이 되게 오묘하네요. 오 약간 푸른빛 돌면서 보랏빛도 나고 흰색이고. 아 요거는 또 크라운 베타인데요 꼬리가 이렇게 다 갈라진 게 특징이에요. 병든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화려하게 꼬리를 잡고 있는 그런 베타입니다. 뭐 약간 좀 매니아틱한 느낌도 나고. 아 요런 거는 좀 암컷인데 좀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농장의 개체라고 합니다. 요것도 지금 좀 유명한 농장의 개체인 거예요? 네. 오, 색 배합이 되게 이쁘네요. 이건 패턴으로 되게 유명해요. 아 패턴으로 유명해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아쿠아스케이퍼 분들이 3시간 동안 2인 1조로 어항 하나를 꾸미는 그런 이제 경연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경이로운 모습이에요. 벌써 지금 많이 진행을 하셨고 가까이 가면 방해가 되니까 많이는 못 보여드려도 제가 최대한 조금 접근해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점심시간이어가지고 다 아쿠아스케이퍼 분들이 이렇게 점심을 드시러 가셨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3시간 안에 이거를 다 완성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너무 힘드시겠다. 근데 지금 완성이 다 안 됐는데도 엄청나게 이뻐요. 작품들이. 이거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긴 또 돌다리를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와, 대박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인천에서 지금 수조 관련된 용품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나 질면에서는 월등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장난감이 아니라 안시 산란상이에요. 뚜껑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로 이제 알을 빼는 거고. 오 신기해요. 이렇게 또 요즘 물생활용품도 이렇게 또 디자인화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 날도 봤는데 어제보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요. 대신에 좀 어제랑 다르게 저희가 인터뷰도 좀 따봤고 좀 다양하게 좀 더 거북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봤어요.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만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다 구독자분들이에요. 네, 구독자분들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얼른 또 집에 가서 편집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또 금방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폭발하세요. 물뽀.